안녕하세요. 파레스라 성주 이민주입니다. 이번 경기 항상 제가 재미없는 경기, 즐거운 경기만 보여드렸는데 그런 점 많이 보완 제가 재미있는 경기, 보고 싶은 경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깨비 애니메이션 소속 강은주입니다. 이번 경기 방금 재밌게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가실 거면 다시 타격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네, 재밌는 경기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안녕하십니까. MMA 스토리 소속 황성주 선수입니다. 우선 국내 아마추어부터 시작해서 뭐 세미 프로 이제 프로 무대에 활동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말 모든 선수들이 많아 않고 모든 선수들이 대부분 생계형 파이터라서 대부분 힘들고 각자 생활의 여건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젠텔프시라는 국내 단체가 생기고 그 국내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국내에 많이 생겨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많은 파이터들이 뛸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격투기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서 너무 되게 기쁘고요. 네, 저도 이제 아마추어를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처음 시작했을 때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열심히 한 걸음 달려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마지막 경기 메인 이벤트인데 저에게 솔직히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제 실력과 제 뭐 경력과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과분한데 그만큼 꾸준히 성실하게 끝까지 달려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젠틀프시 관계자분들 대표님 그리고 시합을 잡아주신 찾아가는 과정님께 감사드리고요. 상대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상대 선수가 되게 잘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아마추어 시합 때부터 시합을 같이 봐왔고 같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한번 붙고 싶었어요. 저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네, 지금 이제 5연승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연승 깨뜨리겠습니다. 네,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 몬스터 소속 이창호 선수입니다. 일단 ZFC에 이렇게 메인 이벤트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거의 하루하루 이렇게 단 실시간 정도로 이렇게 매일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